제가 왜 제닉스 마우스 리뷰를 하나도 안 했냐고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아니, 저 로봇같이 생긴 마우스를 리뷰하라고? 센서도 그렇게 막 좋은 센서가 여러분 아직까지 제닉스에서 출시가 안 됐었습니다. 신제품이 나온 지는 거의 여러분 2년이 지났고요.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닉스 스톰 M3 마우스입니다. 야, 이거 뭐 디자인이 뭐 이거 그냥 끝났네, 끝났어. 최고의 센서 PMW3360 쿠노 스위치를 탑재한 최상급 UV 러버 코팅. 여러분, LED 밝기가 엄청 밝습니다.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이야, 2년 만에 만든 마우스인데, 아, 정말 잘 만들었네, 이거는, 이번에. 야, 진짜 내가 로봇 마우스 보내줄까봐 진짜 간 졸이면서 있었는데, 야, 다행이네, 다행이야. 야.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박태현 DC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제가 제닉스에서 후원을 받은, 게이밍 마우스, M3 SE, 제닉스 스톤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와, 이게 여러분, 이제, 제닉스에서 드디어 3360이 들어간 마우스를 처음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리뷰 보시면 알겠지만, 제닉스 이제 키보드는 후원을 받아서 리뷰를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제닉스란 브랜드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거의 뭐 기계식 키보드와 게이밍 마우스 선두주자, 한마디로 제일 거의 첫 번째로 출시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회사라도 해도 무방합니다. 한마디로 뭐 국산 브랜드 중에서 뭐 제일 뭐 인지도가 많죠. 왜냐면 뭐 유명 BJ들이 워낙 이제 게이밍 체어나 이제 그런 걸 많이 사용했으니까 저도 게이밍 체어 리뷰한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제가 마우스 리뷰를 한 개도 안 했죠, 제닉스. 왜냐면 여러분, 할 게 없어요, 진짜. 얘가 라인업들이, 여러분, 제닉스 라인업들이 한 12개, 15개 정도 되거든요, 마우스. 근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제가. 왜냐면 진짜 할 게 없어요. 아니 여러분, 이 마우스 어떻게 생겼냐면, 제닉스 마우스들이 여러분, 얘 말고 신제품 얘 말고 옛날에, 그리고 얘는 여러분 거의 제닉스에서 한 2년인가 3년 만에 처음 출시된 마우스입니다. 신제품이 아예 한마디로 2, 3년 전으로 한 개도 출시가 안 되다가, 키보드는 많이 나왔는데 마우스가 한 개도 출시 안 되다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아, 제닉스 마우스 여러분, 솔직히 막말이지만 제가 후원 받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야, 이게 한 3년 전에 마우스? 이게 얘 구식 버전, 이게 얘가 M3입니다. M3 옛날 거, 얘는 M3 신형. 얘가 2012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게 몇 년이냐? 6년이 걸렸죠. 근데 제닉스 마우스 여러분, 전부 다 이게 저렇게 생겼어요. 로봇처럼. 야, 저러니까 솔직히 뭐 저거를 솔직히 뭐 제닉스 마우스는 제가 후원을 솔직히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아, 혹시나 저렇게 로봇처럼 생긴 거 보내준 다음에 저보고 리뷰 찍으라면 저는 당연히 까줘요. 엄청 깔 수뿐이 없어요. 센서가 또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우스 리뷰는 뭐 후원은 제가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야, 다행이다. 야, 처음으로 찍네, 제닉스 마우스는. 야,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얼핏 봤는데 그냥 대박입니다. 3360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게, 야, 이게 디자인이랑 성능이랑 가격이 엄청나게 좋아요. 와, 우선은 여러분 가격은 나중에 설명하고, 뭐 DPI부터 설명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옵티컬 센서. 아, 당연히 최고의 센서 PMW3360. 야, 3360 들어간 마우스는 제닉스에서 지금 현재 이 관계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RGB 일루메이션. 야, 이게 또 RGB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DPI는 여러분, 이게 마우스 소프트웨어 쓰시면 총 15,000 DPI까지 당연히 되죠. 왜냐면 3360이니까. 근데 이제 일반 요거 마우스는 5,000 DPI까지 설정이 된다. 근데 DPI는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게 800에서 1200 사이를 제일 많이 씁니다. DPI 높아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 중요한 거는 뭐다? 가속도입니다. 3360이랑 가속도가 얼마다? 50. 3360이랑 가속도가 50이에요. 50. DPI는 총 5단계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스펙은 다 뭐 거의 통일하죠. 자, 우선 여러분 열어봅시다. 야, 드디어 제닉스 마우스를 찍는구나. 야, 내 진짜 저 로봇 같은 마우스 보내줄까봐 진짜 속으로 엄청 줄었는데, 야, 설마 저 로봇 같은 거 마우스 보내주고 나 뭐 찍으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야, 그럼 좋은 말 못해주지,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얘는 괜찮은 것 같네요. 야, 우선은, 야, 마우스가 여러분, 이게 정말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야, 예쁩니다. 아, 마우스가 정말 예쁘네요. 자, 우선은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 보여드릴게요. 자, M3, SE Genesis Stone Gaming 마우스. 아,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야, 여러분, 이게, 아, 엄청 간지나게 생겼죠? 아, 엄청나게,
예쁘게, 디자인이 엄청납니다. 제닉스 브랜드가 여러분 참 신기한 게 기계식 키보드나 마우스를 출시하더라도 완벽하게 한마디로 일반 이제 쉽게 말해서 다른 한국 이제 게이밍 기계들 제품 있죠. 아예 다르게 출시를 해요. 보통 이제 제닉스 말고 다른 게이밍 기계들 여러분 많잖아요. 다섯 개에서 유명한 거. 근데 그쪽은 제품 라인업들을 보면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면 이제 공장이 솔직히 말하면 거의 똑같거든요.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제닉스 제품들도 뭐 중국에서 만들겠지만 이상하게 라인업들 디자인이 아예 많이 다른 게 나와요. 아예 시중에서 아예 없는 게 나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여러분 요 위에 쪽은 UV, 예, UV 쉽게 말해서 코팅이 되어 있죠. 보통 마우스 이쪽은 전부 UV 코팅을 하죠. 한마디로 고무 느낌이 나는. 야 맨들맨들합니다. 아, 요런 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지문이 잘 안 묻는, 지문이 잘 안 묻죠. 이런 식으로 지문이 잘 안 묻고 옆에 쪽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하지만 진짜 이 옆에 마감을요, 여러분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실리콘 패드, 고무 패드로 하지 않는 이상 막 진짜 고무 느낌 난다고 여기 막 이렇게 이제 뭐 모양 내는 거죠.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민자로 넣는 게 훨씬 더 잡았을 때 이거 조금 부들부들하고 느낌이 좋습니다. 괜히 옆에 진짜 실리콘 패드 다니는 고무 느낌 낼 거라고 막 싼 것들 있죠. 그러면 2만원대 제품들 많은데 그걸 내놓으면 더 그립감이 안 좋아요.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맨들맨들하게 되어 있군요. 버튼은 이런 식으로 아주 이 정도 큼지막하게 돼야지. 버튼 아주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버튼 퀄리티는 제가 눌러볼게요.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진짜 싼 것들로 2만원대 제품 잘못 사시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게 이렇게 버튼 소리가 안 나고 스프링 소리가 납니다. 띵띵띵 이런 소리가 나는데 얘는 버튼식으로 잘 되어 있고 여기 매크로 버튼이 한 개 더 달려있네요. 위에 쪽은 이렇게 매크로 버튼이 두 개 다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나 이제 조금 이제 유광 코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광 코팅을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게 진짜 표면이 울퉁불퉁해가지고 막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아주 보시면 가까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주 UV 코팅이 유광 코팅이 이런 식으로 맨들맨들하게 잘 돼 있죠. 이게 제가 여러분 리뷰 찍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마디 좀 저렴한 제품들 리뷰 찍은 거 마우스 있죠. 그거 제가 늘 말하지만 이거 이제 UV 코팅이가 이제 뭐 유광 코팅을 잘못해버리면 이게 표면이 막 울퉁불퉁해요. 진짜 이게 막 울퉁불퉁하다니까. 얘는 매끈매끈하죠. 그래서 괜찮다. 여기 버튼도 이런 식으로 유광으로 해놨는데 괜찮네요. 옆에 버튼도 다 유광으로 처리했네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차라리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제 고급지게 만들려고 했으면 요 위에 쉽게 말해서 요거를 유광 코팅으로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메탈로 했으면 훨씬 더 마우스가 고급졌을 건데 뭐 회색깔 메탈 같은 거죠 여러분. 진짜 메탈 메탈 프레임 같은 거. 당연히 단가가 좀 더 비싸지겠지만 조금 더 이제 좀 차별을 두려면 요거 위에 거는 그래도 조금 메탈로 해줬으면 좀 아쉬움이 있긴 있네요. 근데 그거 말고는 근데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좋은 일 쉽게 말해서 마감 처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휠이 여러분 이게 옆에는 이런 식으로 옆에도 이런 식으로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고무 이건 고무입니다 여러분. 실리콘 고무 패드로 되어 있네요. 야 근데 이게 휠 크기가 여러분 큰 겁니다. 크고 작은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옆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정도 티 나오면 휠 크기가 큰 거예요. 작으면 진짜 요거 한 2분의 1 정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돌릴 때 요 중간에 제가 맨날 끼인다고 했잖아요 휠이 작은 거는. 근데 얘는 커가지고 휠이 좋습니다. 이 힐이 여러분 또 신기한 게 힐이 여러분 이게 싼 티가 안 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국산 제품들 힐 같은 거 써보면 이게 소리 들리시나요? 이 돌렸을 때 진짜 그냥 플라스틱 돌리는 느낌 한마디로 조금 너무 쉽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돌릴 때 여러분 조금 이제 묵직합니다. 묵직해요. 그래서 돌릴 때 느낌이 막 진짜 비싼 제품들 스냅힐 정도는 아니지만 한 그 밑에 정도? 그 정도로 휠 이제 쉽게 말해서 느낌이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안 좋은 건 여러분 돌리면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면서 조금 뭐 플라스틱 뺑뺑뺑 돌아가는 느낌이나 얘는 야 진짜 아주 묵직하게 스냅힐 정도는 아니지만 스냅이 걸릴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야 힐이 좋네요. 크고 좋아요. 하체는 이런 식으로 미끌림 방지 미끌림 방지란다 미끌림 고무 패드가 들어가 있죠. 실리콘 패드가 이것들은 잘 보셔야 될게 보통 이제 국산 제품들 저렴한 것들 보시면 이제 위에 쪽 밑에 쪽 두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모양이 난 게 아니라 일자로 이렇게 보통 처리하거든요. 왜냐면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옆에 쪽은 잘 안 붙여요. 옆에 쪽 붙이는 거는 하이엔드급 마우스일 뿐이 거의 안 나옵니다. 뭐 제가 쓰는 건 바실리스크 아니면 이제 제가 이번에 라이벌 이제 600 그런 거 그런 쪽에서 보통 이렇게 세 개를 씁니다.
로지텍도 보시면 이쪽에 두 개로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세 개 쓰는 마우스가 좀 큰 마우스들 같은 거 보통 이렇게 세 개를 쓰는데, 얘는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죠. 와, 손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으면 좋은 거지.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게 땅바닥에 됐을 때 유액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요쪽 같이 붙였는데, 왜냐면 이렇게 되면 높이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딱 놔두시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안 움직이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마우스입니다. 요게 고무패드에 막 한 개를 더 붙여다 훨씬 더 미끌림을 더 줬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이걸 잘못 어떤 모로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 붙였다, 그럼 이게 이쪽이 붕 떠가지고 요쪽이 한마디로 옆으로 흔들흔들 거리는 마우스가 있거든요, 제가 써본 것 중에서. 근데 얘는 야, 이렇게 전혀 흔들림이 없다. 아, 그만큼 엄청나게 설계를, 마우스 설계를 잘했네요. 이거는. 자, 우선은 여러분, 이건 저 LED를 한번 제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연결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LED가, 이야, 겁나 예쁘네요. 와, 이게 여러분, 이게 또 일반적으로 뭐 단색깔 LED가 아니라 돌아갑니다. 레인보우로. 이런 식으로. 야, LED 예쁘죠? LED 효과는 여러분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소프트 웨어 설치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효과가 제일 예쁘네요. 아, 근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LED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시냐면요, 여러분. 이제 LED는 지금 레인보우로 돌고 있잖아요. 조금 뭐 저렴한 LED, 국산 제품 LED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선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찍은 걸 리뷰 여러분 마우스 몇 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확대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게가 그냥 투명으로 보입니다. LED 밝기가 별로 안 밝은 거지. 이거 투명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조명을 킨 상태입니다. 조명을 킨 상태 이 정도 밝은 거면, 야, 정말 밝은 거예요. 근데 얘는 가까이서 봐도 여러분 엄청나게 선명하게 LED 라인이, 보세요, 끝까지 선명하잖아요. 투명이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LED 밝기나 LED 안에 LED는 좋은 거를 쓴 것 같네요. 저렴한 건 요쯤에 가서 끝에가 여러분 그냥 투명 색깔, 아크릴 투명 색깔로 보인다니까? 제가 리뷰 찍은 거 몇 개 보시면 몇 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근데 얘는 LED가 잘 돼 있다. 근데 마크 LED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주 잘 보이죠? 지금 조명이 켠 상태라서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마크 LED가 여러분 이게 조명급 엄청나게 밝게 이렇게 잘 보여요. 근데 진짜 막 하이엔드급들처럼 완벽하게 빵 밝게 나 보이는 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완벽하게 빵 밝게 보이는 건 이렇게. 이게 완벽히 빵 밝게 보이는 거고, 근데는 어느 정도 LED 마크 쪽에는 잘 보입니다. 자, 우선은 요거를 제가 감도를 한번 봐야겠죠. 자, 우선 그립감, 감도 한번 보겠습니다. 감도는 여러분 당연히 좋죠. 왜냐면 PMW 3360 최고의 센서가 들어갔잖아. 한마디로 다 이제 하이엔드급 들어간 센서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감도는 여러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감도는 뭐 가속도 10에 엄청나게 좋죠. 센서가 똑같으니까. 야, 이 그립감이 여러분, 이게, 야, 이 그립감이, 야, 이 뭐냐, 야, 처음 보는 마우스로 지금 그립감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야, 그립감이 그냥 여러분 죽여줍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그립감이 나지. 야, 신기하네. 이 옆에 라인이 여러분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위쪽에 봤을 때, 근데 제가 말하는 여러분 호불호 갈린다는 그런 쉽게 말해서 라인은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벙커지는 게 좀 어설프게 옆방디가 뿅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진짜 호불호 갈리는 게 진짜 완벽하게 이렇게 된 거. 이거는 잡았을 때 야 이렇게 걸쳐야 되잖아, 손가락을 이게. 근데 얘는 그런 마우스는 아닙니다. 잡았을 때 이거를 요쪽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잡아주는데, 야, 이 그립감이 진짜 대박이네요, 여러분. 이거, 와, 이 그립감 대박이다, 이거. 와, 이거 무슨 이런 그립감이냐. 야, 이게, 신기하네, 마우스. 이거 보시면 여러분, 비대칭형입니다. 비대칭형은 여러분, 당연히 대칭형보다 그립감이 월등하게 좋을 수 뿐이 없어요. 제가 이거 어떤 그립감인지 한번 잡아본 것 같은데, 우선 여러분, 상세 DB를 우선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닉스에서 처음으로 출시하는 PMW3360이 들어간 M3 마우스. 야, 거의 몇 년 만 신제품 출시하냐, 마우스. 이게 스톰 MX SE라고 나와있죠. 야, 그립감이 엄청 좋습니다. 이제 DPI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 그대로 나와있고, 여러분. 여러분들 상세 DB는 저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뭐 최대 15,000 DPI까지 소프트웨어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칼라는 여러분 총 7칼라, 브레스 모드, LED 모드는 총 7개가 있나 보네요. 그 다음에 스위치는 당연히 여러분 아주 좋은 옴론 스위치, 보통 마우스처럼 옴론 스위치 사용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RGB 일루미네이션. 그 다음 이거는 뭐죠? 한번 클릭으로 세번 클릭이 가능하여 다
다양한 장르 게임 성능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아 소프트웨어 설정이 가능하나 보네. 한마디로 광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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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쉽게 말하면 배틀그라운드 쓰려면 이제 뭐 M16을 쓴다. 그럼 단발로 쓰잖아요. 단발 쓰면 한번 쓰면 이제 쉽게 말해서 뽀로롱뽀로롱 나가는데 이걸 한번 눌러도 세 번 빠바바박 누르는 그런 효과가 가능하다네요. 야, 쉽게 말해서 그런 거지. 야, 야 신기하구만. 이런 것도 있네요.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아주 뭐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여러분 설치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고. 광클 클릭. 아,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상세 디면을 보시면 되겠네요. 옵런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고, 8버튼. 야, 이런 정말 좋은 게 매크로 버튼이 많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게임용 말고도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제 산다고 하면 이 마스를 적극 추천드리네요. 버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쓸 수 있어. 다섯 개. 다섯 개를 매크로 버튼 쓸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좋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세 디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립감. 야, 이 그립감이 진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밑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데프론 피트, 이제 고무 패드가 이렇게 세 개가 달리는데 유격 없이, 아주 유격 없이 보시면, 야,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사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마우스를 샀죠? 패드 위에 놓으세요. 저는 보통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제 요 마우스 패드에서 여러분, 아주 손을 조금만 힘을 주고, 이렇게 슥슥 움직여보세요. 근데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러분, 진짜, 당연히 비싼 제품들 여러분 움직였을 때 이렇게, 소리가 안 납니다. 별로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드라마 제품 잘못 사시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지금 패드에 긁혀가지고 지직 그런 소리가 납니다. 나는 마우스가 많아요 여러분. 많기 때문에 꼭 뭐 산 다음에 패드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손에 힘을 많이 주지 말고 조금 준 다음에 움직여보세요. 움직여봤을 때 아주 미끌림이 좋고 소리가 이렇게 안 나는 마우스는 밑에가 엄청나게 못다 좋은 마우스다. 소리 나는 마우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언급 안 하겠지만 한 세네 개 있어요. 제가 리뷰한 것 중에서 근데 그렇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세 리뷰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면 매크로 버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설정했어요. 아 이거는 설계용으로 정말 좋네. 근데 매크로 버튼이 여러분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제가 리뷰한 것 중에서 한번 스나이퍼 버튼으로 여기 달리는 것들 몇 개 있을 겁니다. 여기 이쪽에 뭐 G50이나 그런 거. 근데 저는 손이 작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잉차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얘는 요 위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누르기가 엄청 신해요. 편해요. 야 이거는 잘 만들었지. G50에는 여러분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위에 두 개가 있는데 위에가 솔직히 손 안 들어. 옆에는 좀 불편해. 제가 누를 때 아이는 이렇게 아주 버튼이 쓰다가 꾹 누르면 돼. 아 잘 돼 있죠. 얘도 여러분 있거든요. 얘도 보시면 여기 위에 있어요. 근데 이 버튼이 너무 좀 따려가지고 이게 너무 좀 따려가지고 이 위에 쪽이 누를 때 뭐 누르는 감이 별로 안 나는데 쉽게 말해서 솔직히 위에까지는 제 위에 버튼은 제가 안 씁니다. 이 마우스는 이게 손이 안 자라요. 손이 작아가지고 이봐봐 이만큼 지금 내 손이 여기 걸려있다니까 이렇게 눌렀는데 누가 쓰겠니? 손 큰 사람은 뭐 좋겠지만 근데 얘는 쓰다가 그냥 옆에 어떻게 누르면 돼. 그래서 매크로 마우스로는 아주 좋네요.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이제 콕 그거 뭐고 띵크에서 나온 매크로 마우스 버튼은 여러분 그거는 솔직히 가격이 얘랑 똑같아. 얘 가격이 35,000원입니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제가 리뷰했을 때 그립감이 막 그래 좋은 것도 아니고 매크로 버튼 누르기 좀 불편했었는데 얘는 엄청 편하고 옆에 또 버튼이 여러분 크기가 적당합니다. 이게 한 번씩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 랜스헤드 같은 거 있죠. 랜스헤드 같은 건 옆에 이 버튼이 진짜 얄팍하게 가지고 누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버튼이 이런 식으로 아주 누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돼요. 진짜 크고 누리 편한 거는 한 요 정도 돼야지 엄청나게 편하겠지만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얇은 거는 이러면 정말 얇아서 누를 때 누른 느낌도 안 나거든요. 아 그리고 이 그립감. 야 이 그립감을 여러분 진짜 비슷한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자 그럼 이 마우스는 여러분 제가 딱 말씀해드리면 그립감이 어떻냐면 딱 그겁니다. 컴퓨어 OI랑 조이기어 EC2B랑 합쳐놓은 그립감이에요.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거의 그립감은 제가 이제 바로 앞전에 조이기어 이제 제품을 리뷰를 했었거든요. 그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왜 생긴 건 다르죠. 근데 왜 그런 그립감이 나냐면 이게 쪽 라인이 여러분 보시면 이쪽에 안쪽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굴곡이 저 있죠. 그래서 이걸 잡았을 때 그립감이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요쪽 옆방디 튀어나온 데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끝을 그리고 요 안쪽 파인 데가 이제 엄지손가락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감싸는 느낌이 엄청 좋고 옆에도 이런 식으로 이쪽이 넓죠. 여러분 이쪽이 넓으면 이쪽 손이 편합니다. 이렇게 그립감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라이랑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라이는 생긴 게였는데 뜯진 않을게요. 귀찮아가지고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던 거죠. 근데 얘는 옆에 라인 쪽, 요 라인 쪽 그립감은 쉽게 말해서 오라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근데 옆에 라인은 달라요. 얘는 여러분이 이게 안쪽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붕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옆쪽 라인이 이렇게 좀 튀어 위에서 보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랑 달라요. 근데 제가 얘를 조이기어랑 왜 비슷하게 그립감을 생각했냐면 이게 이거는 제가 앞전에 입은 이제 EC2B입니다. 신형. 이건 가격이 비싸요. 여러분 10만원 넘어가는 마우스예요. 근데 얘는 위에서 보시면 여러분 자 보세요. 요쪽 라인이 얘도 옆에 튀어나왔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안쪽으로 쉽게 말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 얘 그립감이랑 얘 그립감이랑 비슷하게 느끼는 이유 그게 있어요. 왜냐면 옆쪽 라인도 똑같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 근데 옆쪽 라인은 거의 오라이랑 가깝고 요런 전체적인 또 느낌은 조이기어하고 EC2B랑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거의 합쳐놓은 마우스 그립감입니다. 근데 얘는 전체 높이가 이러면 조금 낮아요. 쉽게 말해서 앞에서 보시면 이 전체적인 높이 있죠. 여기 조금 낮습니다. 조금 쉽게 말해서 뭐 EC2B나 그런 것들은 얘보다 한 제가 보기엔 0.5mm, 8mm 정도 더 높아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잡았을 때 조금 높은 감이 있고, 얘는 근데 잡았는데도 조금 낮은 감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 거는지는 뭐 자신만 달라요. 좀 납작한 마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납작한 마우스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뭐, 703이나 이제 쉽게 말해서, 뭐, EC2B가 워낙 이게 빵디가 겁나게 높은 거지. 쉽게 말해서 높이가 겁나게 높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풍만한 그립감을 주는 건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빈 공간이 없어요. 마우스를 잡았을 때 여러분 이렇게 비대칭형 좋은 거는 쉽게 말해서 빈 공간이 어떻게 안 나잖아. 안 나죠. 안 나지만 앞에 제가 소개했던 마우스들이 워낙 높은 거고 얘는 적당한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립감이 정말 좋네요. 그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뭐냐면 이게 조금 아쉽네요. 뭐가 아쉽냐면요 이걸 잡았을 때 그립감은 정말 좋습니다. 요 옆에 쉽게 말해서 좀 맨들맨들한 플라스틱 느낌도 정말 좋고요. 좋은데 이게 옆에가 여러분 요쪽에 땡깡 날라간 데 있죠. 여기가 뭐 고급진 그런 마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이제 딱 한 유광과 무광의 중간 정도 그런데 요쪽을 차라리 전부 다 요걸 했던가 아니면 이쪽 라인에다 좀 실리콘 패드 고무를 붙여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게 그립감은 좋은데 잡았을 때 이 이제 새끼손가락이 여러분 요로 가거든요. 요 옆에.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조금 찐득찐득합니다. 좀 찐득찐득거려요. 이런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좀 맨들맨들한 게 아니라 요런 이제 마감 재질은 여러분 좀 보시면 뭐라 되나 조금 뭐 찐득찐득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차라리 전부 다 통으로 요런 거나 쉽게 말해서 아니면 뭐 실리콘 패드 검은색으로 고무를 조금 여기다 여기 딱 붙여줬으면 야 정말 완벽한 마우스인데 요 옆에 쪽이 좀 아쉽네요. 요 옆에 쪽이 근데 막 신경 쓰신 분은 신경 쓰겠지만 뭐 별로 아니신 분들은 뭐 그렇게 그냥 써도 상관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마우스는 야 정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제닉스의 새로 나온 스톰 MX 이제 마우스 M3를 한번 제가 리뷰를 해봤네요. 여러분 이게 가격이 35,000원이거든요 35,000원 여러분 이제 국산 제품 중에서 PMW3360이 들어간 마우스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게 얼마냐면 현재 한 29,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형 마우스고 비대칭형은 좀 비싸요. 근데 뭐 걔랑 거의 5,000원 차이 난다고 치죠. 센서지만 근데 마감이랑 생긴 거랑 여러분 이렇게 매크로 버튼 개수랑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매크로 버튼만 두 개만 딱 달려있으면 여러분 진짜 뭐 매크로 버튼 쓸게 없거든요. 보통 못해도 한 세 개 정도 중간에 이 중간에도 두 개가 안 달리고 통으로 한 개로 달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무료 버튼이 다섯 개나 지원하고 휠 감도가 여러분 이게 국산 제품 중에서 제가 느끼기엔 제일 좋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여러분 제품 사셔가지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무거워요. 무거운데 또 신기하네요. 이게 엄청나게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얘 무게가 얼마냐면 여러분 무게가 여러분 조금 무거운 쪽에 속합니다. 한 110g 정도. 보통 요즘 뭐 게이밍 마우스에 최적화된 무게는 95g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90에서 95g 사이. 저는 솔직히 100g에서 한 100
20g 정도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쓰고 있는 703이면 이게 얼마냐면 무게가 이게 밑에 이거까지 충전 단자까지 넣으면 120g입니다. 120g 703이 120g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근데 걔보다 10g 가볍습니다. 근데 보통 저는 이게 또 무겁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보통 이 정도 무게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리뷰 찍을 때 늘 말하잖아요. 마우스 무게는 못해도 100g에서 110g은 돼야 된다고 늘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리뷰할 때 사람은 다르겠지만 너무 가벼운 마우스 쓰면 솔직히 감도가 떨어진다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네요. 제가 여러분 이거 마우스는 엄청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이 35,000원짜리 마우스 받을게라고 리뷰를 좋게 찍어주진 않아요. 제품이 진짜 좋으니까 좋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마우스라면 한 20개씩 주면 모르겠지만 한 개 딸랑 주거든요. 5만 받으면. 여러분 제 옆에 지금 무슨 벤규 풀셋이랑 뭐 쉽게 말해서 레오폴드 한 키보드 마우스 리뷰 찍어 10개 쌓여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풀셋 한 10개 쌓여있습니다. 저기 다 하시면 600만 넘을걸요? 저렇게 사재기 해가지고 리뷰 찍은 사람인데 35,000원 이거 받을게라고 리뷰 절대 좋게 찍진 않습니다. 그만큼 근데 마우스가 가격대에 비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제품 중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리뷰를 거의 제품 좀 다 했지만 3360이 들어간 마우스 중에서 제일 추천드린 건 이 마우스 같네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 대칭형을 마우스를 싫어해요. 솔직히 싫어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비대칭 훨씬 좋지. 근데 이런 그립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근데 지금 703 쓰죠. 903 안 쓰잖아요. 903 저 뒤쪽에 저기 있거든요. 여러분 안 써요. 왜냐면 그립감을 703만 써보면 다른 건 못 씁니다. 왜냐면 이 비대칭형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마우스가 크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 손에 딱 맞습니다. F10 손 크기. F10 손 크기에 딱 맞을 정도로 F9나 F10 손 크기에 딱 맞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F11까지 사용하셔도 아주 좋은 마우스입니다. 왜냐면 남는 공간이 없잖아. 완벽하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크기도 적당하고 엄청 커 보이죠, 여러분. 길다 해가지고 커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잡아보면 이게 또 안 커요. 신기하고만 이게 잘 빠졌단 말이죠.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국산 제품 중에서 여러분 사실 거면 저는 이 마우스를 무조건 1위로 이제 제가 추천드리네요. 다른 마우스들 제가 이제 리뷰한 것들도 있지만 그 마우스는 솔직히 뭐 마우스 좋긴 좋지만 여러분 근데 제 취향에 맞는 거는 이 마우스가 현재는 1위인 것 같네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비싼 뭐 제품이 좋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돈만 있으시면 약간 제가 아까 보여드리는 뭐 오라이 뭐 8만원 9만원 아니면 조이게 HTV 11만원 12만원 사시면 돼요. 아니면 뭐 G703 11만원 12만원 당연히 하이엔드급 제품들이 좋습니다. 가격대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시면 당연히 하이엔드급 가는 게 맞고 근데 어디까지 국산 제품들은 아시겠지만 가격대비 가성비로 나와요. 근데 걔네들이랑 이제 스펙은 똑같은데 뭐 마감 재질은 그런 건 차이가 있겠지만 걔네들 거의 3분의 1 가격 4분의 1 가격 한마디로 이거 4개 살 돈이면 저거 한 개 사는데 이거 3개 살 돈이면 저거 한 개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으시는 뭐 학생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기에는 그런 마우스랑 비교해도 이제 센서의 시켜 성능이 안 떨어지니까 충분하게 게임용으로나 아니면 회사 설계용으로는 아주 좋은 마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마우스는 여러분 적극 추천드리네요. 구독자분들 혹시나 이제 리뷰 찍을 때 뭐 다 좋다 하는데 어떻게 다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가격 비싼 다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분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뭐 제가 한 번씩 리뷰 찍을 때 뭐 안 좋다거나 솔직히 말 안 해요. 제품이 좋으니까. 근데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리뷰가 몇 개 없을 겁니다. 딱 몇 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 리뷰 보시면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 진짜 좋은 거예요. 무조건 사야 해 이런 거는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제 리뷰 보실 때 다 좋다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세요.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거고 그냥 좋다는 거는 그냥 좋구나 이렇게 보통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 가격대에서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마우스입니다. 그냥 이 진짜 딱 돈이 3만원 4만원뿐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사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만큼 그립감이나 마감, 센서 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셔 절대로 후회 안 할 것 같네요. 아 근데 진짜 좋아요. 근데 이거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다음번에 이렇게 제닉스에서 제닉스에서 좀 이제 신제품을 좀 많이 출시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 마우스 말고 키보드 솔직히 라인업들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스톰 시리즈 나온지가 거의 3년, 2년 이래 돼가지고 키보드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신제품을 조금 많이 출시했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이제 제닉스 신제품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야 그래 3년 만에 새로 만들었는데 야 3년 만에 이거 한 개 만들었는데 지금 잘 만들었지 당연히. 야 이거 신제품 한 개 나오는데 3년이 걸려. 3년 야 좋긴 좋네. 야 역시 공들인 보람이 있구만.